대구 가톨릭 의대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3년 특례 전형 요소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교과정 해외이수 3년 특례 기준으로 해서 의대전문팀 히포메디와 그리고 특례전문팀 싸이미가 합쳐서 여러분들의 입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오늘은 의대만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전형 일정이라든지 내용들을 참고로 해주고 모집 인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전형 절차 관련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예과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전형 절차는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서류 심사 통과된 그 학생에 대해서 필답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답고사가 끝나면은 면접고사가 있고 그리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과 입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필기고사를 통해서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5배수를 선발해 놓은 다음에 이 5배수를 기준으로 면접고사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예과 대구 가톨릭의대는 2명을 모집한다라고 했을 때 5배수면은 10명을 1차로 선발하고 2차에서 면접고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면접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도 궁금하는 요소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대구 가톨릭대 의대에서 요강에서 주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확인해서 준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문제 유형, 필답고사 유형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국민 자녀 전형 논술고사 문제집입니다. 바로 의대만큼은 전공 영역 화학과 그리고 전공 영역 생물학 관련해 가지고서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화학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문제 1, 문제 2, 그리고 문제 3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1 기준으로는 다시 세부 문제가 무려 6개나 이루어지고 있고 각각의 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1에 대한 이해와 세부적인 문제 풀이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 2번 유형은 빈칸 넣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2에서도 세부 문제가 빈칸 넣기가 무려 6문제고 그리고 2-7번에 별도의 문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3-123457 이와 같이 총또 7개 문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구 가톨릭 의대 부분 것의 전공 영역 화학 부분 것은 큰 캐러거리로 문제 1, 문제 2, 문제 3으로 되어져 있고 각각의 문제별로 6개 내지 7개의 세부 문제로 구성되어져 있다. 화학 1 물론이고 화학 2의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특히 화학 2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해야지 풀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생명과학, 생물 영역입니다. 여기서 1번 문항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면은 1번 문항에서 광합성에 관한 앵겔만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와 같은 자료를 주고서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 문제가 4개가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 문제도 역시 자료 주어지고 2-2-2개 문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항이 또 있습니다. 3번 문항 역시 자료 주어지고 3-123 이와 같이 화학이나 생물이나 크게 보면은
전체 기준으로 봤었을 때 몇 개씩 구성이 됩니까? 큰 문제 3개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학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에서 각각에서 1-1서부터 6번, 뭐 1에서 6이나 7. 그래서 큰 문제 기준으로 해서 6에서 7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전체 단답형이나 쓰기 유형으로 해가지고 대략 20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생물 같은 경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3가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통 4문제씩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12문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학도 역시 생명과학 2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만큼 단순하게 생명과학 1 수준에서 공부해가지고서는 문제 푸는데 많은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점 유의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1차에서 몇 배수? 5배수를 선발한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배수 선발에 이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몇 배수로 이어집니까? 1배수를 뽑아야 되는데 1배수 뽑는 최종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이와 같은 가톨릭 의대, 대구 가톨릭 의대 제5면 특별전형 의학과 면접고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시문을 주어지고 면접관이 여기에 따라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각 방별로 이루어진 MMI, 멀티 미니 인터뷰 면접이 아니고 일반 면접의 형태를 띄고서 의학과 면접을 하는데 제시문이 주어지는 심층 면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성 면접 보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은 관련되는 부분 것에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 것은 MMI 면접이 아니지만 이와 같이 상황을 주고 해당 상황에서 이 의사결정을 물어보는 그와 같은 방식은 MMI가 아니지만은 물어보는 스타일의 내용은 다른 의대의 MMI에서 출제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유형은 원스톱 한 번의 면접이 끝나지만은 면접의 내용은 MMI에서 주로 물어보는 그와 같은 상황형 면접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구 가톨릭 의대의 전형 방식과 그리고 관련해서 내용, 특히 필타고사 5배수를 합격해야 되는데 여기서 화학 관련되는 문제, 작은 문제가 세부적으로 합쳐지니까 20문제가 나온다는 거고 생명과학도 3문제, 큰 문제가 3문제 있지만 세부적으로 30문제가 되다 보니까 10문제에 조금 상회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바로 면접까지를 통과해야지 대구 가톨릭 의대 합격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서 사이미아 히폼에 대해서는 1단계 필답고사 과정, 바로 화학 교과 과정 또 생명과학 관련해 가지고 교과 과정 필답고사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면접 과정도 철저하게 MMI를 했던 그와 같은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학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